서동구의 매직 타임 순서입니다. 오늘의 장과 관련돼서 자세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구 소장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월드컵 16강을 가면서 우리 선수들이 한 얘기죠. 꺾이지 않는 마음, 시장도 꺾이지 않는 마인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자연스러운 승부르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이러한 상승 흐름이 다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월 의장이 모처럼 다시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매파적인 또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그런데 그 내용들에는요. 지난번에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어떤 매파적 기조보다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쿨다운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 또 세계은행에서도 올해 전 세계 성장률 3%대에서 1.7%까지 급격하게 하향 조정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뭐 우리도 뭐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지표들, 조금 전에도 내일 발표될 미국의 CPI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6.5에서 6.6까지 드디어 6자를 본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이제는 연준이 어떤 겁박을 하더라도 뭔가 수치를 보면서 뭔가 스탠스가 조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매수 마인드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이 현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투자 심리이고 마인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꺾이지 않는 마인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공략주를 좀 알아볼 텐데요. 어제 SPG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주셨는데 SPG가 지금 4일 만에 16%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는 삼성에서 삼자배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대표적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중심이 됐죠. 어차피 올해 정책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또 우주항공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제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부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을 물론 추격 매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알토란 같은 계속해서 2018년 이후부터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가속기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내 최강자라는 거 또 해외 진출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었더라는 SPG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점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좀 말씀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양봉 이후에 이 빨간 시그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추세가 전환이 되는 빨간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릴 때 바닥에서 말씀드리는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하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한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이번 4일 그리고 5일 날에 걸쳐서 이렇게 주가가 단기 반등 이후에 흔들릴 때 공략해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3일 동안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어저께 같은 날 이렇게 급증을 해주고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도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블루프 현상이 나타날 때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절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요. 여러분들 추격해서 하는 구간들이 아니죠. 더 가기 위해서라도 승부르기를 하고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 연출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19,500원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뭐 편하게 2만 원 이상에서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었겠죠. 뭐 50%가 됐든 30%가 됐든 이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 오히려 19,000원
8,000원 이하 자리라든가 18,000원대 초반 중반 자리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 자리는 어디냐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항상 시장은 라운드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2만 원에 안착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 그리고 직전의 고점대, 바로 그리고 이 2만 2천원대에 있는 이 자리는 SPG가 상장이 위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들이 지난 8월, 9월 달에 이렇게 일순간에 올라왔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하고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2만 2천원을 제시해드리겠지만 이 2만 2천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절가가 아니겠죠. 이탈가입니다. 이탈가는 이 17,500원이 이 제발 입장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들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대입니다. 그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신고가 돌파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달성으로 2차 목표가 2만 2천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탈 가격은 1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활발하게 종목들이 수산오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UAE 순방과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죠. 일부 외신을 통해서는 2, 3월 달이 시장에 있어서 또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옹 시티와 관련된 얘기들도 간헐적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 도화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은 잘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감리라든가 또 종합 토목 건설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관급 공사를 많이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코이카와 함께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태양광 발전 설비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일본 기업체와 함께 400억 이상의 그런 수주도 달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 재건이라든가 네옹시티와 관련돼서 건설업체들이 갈 때 감리업체가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의 감리 제1위라든 이런 프리미엄도 얻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했었죠.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협상 얘기 또 네옹시티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12,000원대까지 급등을 또 해 주었다가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테마로 형성되는 종목들의 패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은 이제 저점을 확인해 줬고요. 그리고 재차 이제 아직 빨간 다이아몬드로 절환되진 않았지만 이 모습들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매도 강도가 이제 약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도 나와주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도화 엔지니어링을 공략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바닥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거래량이 좀 더 증가를 해주면서 아직은 뭐 미흡합니다만은 이렇게 절대 양봉들이 연출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나 이제 바닥권을 탈출할래 이런 사인을 준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들을 보시면은 도치형의 예상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초가가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해주었습니다. 양봉이 만약에 연출이 될 경우에 하단부는 8,7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8,800원부터 8,700원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균열 매수 가능한 그런 자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탈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7,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도화 엔지니어링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 뭐 만 원 훨씬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직전에 고점대와 또 넥라인이 형성돼 있었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9,700원 라인 정도를 여러분들께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도화 엔지니어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